안녕하세요. 미국에서 온 이슬기라고 합니다. 4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고요. 지금은 한국에서 연구하고 있어요. 반갑습니다. 와, 오랜만에 갈비 먹는 거예요. 너무 맛있어요. 연구한다고 했잖아요. 무슨 연구하는지 얘기를 안 했어요. 어떤 연구하냐면요, 한국에서 국제학교라는 거 많은 학생들이 국제학교 다니고 있어요. 뭐 외국인을 위해선 국제학교도 있고 비인가 국제학교라는 것도 있어요. 국제학교 인척하는 학원들이에요. 교육청 아무 관리 안 하고 그 학교들이 좋은지 나쁜지 확인하는 방법이 없어요. 그 문제 때문에 한국인 애들과 이민자 똑같이 어떤 영향 받는지를 연구하고 있어요. 많은 학교들이 진짜 선생님들 없고 커리큘럼도 없고 교육 잘 안 해도 해결하는 방법이 없고 학생들이 한국에서 대학교 못 다니고 미국 졸업장 다니까 영어 못하면 미국에서도 교육 못 받잖아요. 그냥 방법이 없는 애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. 미국인이신데 왜 이 한국 학생들의 교육을 걱정하시는지. 저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저도 가끔은 선생님이 부족해서 그냥 군인들이 우리 수업을 가르쳤어요. 그때부터 약간 교육 품질 그리고 교육 액세스에 대해 관심 많았고 왜 한국이냐면 한국 좋아했어요. 13살 때부터 한국말에 도각했어요. 어떤 서점 안에서 사장 아저씨가 한국말을 배우는 거 약속하면 한 교재를 반 가격으로 줄게요 라고 말했어요. 그래서 저는 약속했어요. 한국말 배운다고. 그래서 그때부터 집에서 매일매일 한국말을 배우다가 17살 때 3년 동안 알바하다가 돈 다 모아서 비행기표 샀고 한국으로 처음 왔어요. 기적은 노력의 또 다른 이름이다. 안방 벽에서 썼고 공부, 알바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. 그렇게까지 하면서 한국에 오고 싶었던 이유는? 사실은 웨스트버지니아는 많이 가난해요. 가끔엔 전기도 없고 마실 수 있는 물도 없고 그리고 마약 문제 좀 심해요. 그래서 한국은 그때는 약간 유토피아 같았어요. 사람들이 병원 갈 수 있고 대중교통도 있고 약간 그런 로망스럽던 것 같아요. 한국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왕따 당했어요. 왜냐하면 대부분의 약간 nerdy한 학생들이 일본 좋아하거든요. 근데 저는 그것도 아니었으니까 아니 얘는 왜 이래 막 그것밖에 안 들렸어요. 한국 가다가 다시 왔더니 방탄소년단 갑자기 인기 많아졌어요. 그래서 후배들이 막 한국 갔어? 혹시 방탄소년단 많았어요? 한국 인기 많아지는 거 예상 못했어요. You guys like it now? 결국엔 한국은 저랑 제일 맞았던 것 같고 저희 동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교도 안 다녀요. 근데 저는 한국 봤을 때 거기서 교육 중요하네요.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도 성공해요. 완전 그냥 판타지였던 것 같아요. 훨씬 좋은 데로 갈 수 있겠다. 한국 한강 기적? 막 그런 것들 봤으니까 막 우리 주도 그럴 수 있을까? 우리도 성공할 수 있을까? 그런 생각 많이 해서 왔던 것 같고 저희 아빠쪽 할아버지의 형 한국에서 간호사였어요. 6.25 때. 그래서 할아버지도 저를 많이 응원했던 것 같고 그 할아버지 때문에 한국 역사에 대해서 관심 많아졌어. 왜냐하면 저는 막 현대, 마더, 서울만 봤기 때문에 한국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나 그때까지 생각 못했어요.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한국이 완전 지금 다르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사진들 보여줬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울었어요. 왜냐면 할아버지는 한국 특별한다고 생각했고 우리 노력은 결국엔 의미가 있었어. 그 할아버지는 이젠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때까지 물어본 사람이 없었대요. 6.25는 미국에서 Forgotten War라고 불려요. 우리 전쟁도 아닌데 그리고 베트남보다 조금 짧았고 정치적으로 덜 scandalous 한 것 같아서 그래서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말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. 사실 역사 이해해야 지금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꽤 지났잖아요. 네. 뭐가 달라졌어요? 뭐 그때도 사실 나쁜 점이 많았어요. 아마 제일 큰 거는 이거 말해도 돼요? 가끔은 밤에 아저씨들이 제가 그때 미성년자였지만 저에게 얼마야? 막 물어보고 몸 파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. 그것 좀 무서웠고 저에게만 아니고 다른 여자친구들도 그런 거 많이 겪어봤던 것 같아요. 약간 한국에서 처음 혼자로 살았으니까 편파 느꼈어요.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
미국보다 나아요. 약간 변태스러운 아저씨 있어도 아마 저를 죽이지 않을 거예요.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돌아다닐 수 없는 것 같아요. 총 때문에. 지난 학기에 누구 저희 차를 훔치려고 했어요. 총 들면서 밤도 아니었어요. 그냥 운전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막 훔치려고 했어요.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은 그래도 낫고 나쁜 부분들이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거 보여요. 그래서 희망 있어요. 근데 미국은 아직 희망 안 생겼던 것 같아요. 우리 엄마도 한국으로 이사 왔어요. 저 때문에. 진짜 웨스트 버지니아는 얼마 심한지 엄마가 익숙해졌어요. 그래서 한국 오다가 막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구나. 그런 세계도 있구나. 네. 제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는 한국은 사회가 빡세도 사실 혜택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아마 외국인으로서 제일 힘든 뭘 해도 한국 사람 아니니까 쳐다보면 느껴요. 가끔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인 줄 안 같고 만만해 보여요. 그래서 사기치려고 하고 그런 거 힘들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에게 환영하는 모습으로 행동하는데 그냥 몇 명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큰 사고 만드니까 힘들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집 찾았는데 임대인 외국인 분이에요? 아 그럼 보증금 3배 올려요. 근데 왜 그런지 좀 아는데 네, 그래도 좀 기분이 안 좋죠. 그러면 선생님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목표는 국제교육 법 쪽에 일하고 싶고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똑같이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는 걸 보장하고 싶어요. 그래서 여기 살면서 배우고 좋은 영향 남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한국에서 노력할 테니까 잘 지켜보세요. 다음에도 봬요. 빠이.